안녕하세요. 오늘 판매 생선입니다. 자연산 광어, 참돔, 농어, 아, 저, 이제 우럭, 아름다운 돌돔이고요. 제가 이건 돌돔하고 어른들 상태가 좀 안 좋아요. 나름은 괜찮은데, 근데 손질해보고 상태가 안 좋으면 발송 안 한다고 연락드릴게요. 자, 그 다음에 오늘 황석어입니다. 오늘 저 황석어는 친알거 아니고 안강만 겁니다. 이게 지금 보시면 씨알이 이러고 생겼어요. 오케이. 그리고 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 빼놨는데 지금 알 차 있어요. 100% 차 있는 게 아니라 찬 것도 있고 안 찬 것도 있고 막 그런 차이가 있어요. 그리고 저 뜯어졌잖아요. 배가 타서 이거 알이에요. 이런 게 섞여 있어요. 잡은 지 한 이틀 정도 된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알고 타시라고 단물치가 아니에요. 그 뭐 냄새나고 뭐 그거 상하고 그건 아닙니다. 대신에 시간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 좀 색깔도 약간 좀 완전히 노란색보다도 색깔도 좀 바래졌고 선도가 약간씩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. 막 심하게 상한 거 아니고 지금 이거 보시면 일부러 지금 내가 이거 밑에다 내놨거든요. 우시아는 커요. 이렇게 엄청 큽니다. 뭐 배터지면 좀 섞일 수 있어요. 섞였어요. 뒤집어. 야, 속시알도 크죠. 봐봐, 이렇게 이게 지금 한 20kg 가까이 나오는데 좀 넘은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눌리는 거예요. 눌려서 이렇게 봐봐, 배가 막 터져 있잖아. 이럽니다. 이게 알이 다 막 터져 있죠. 씨알 뒤집어 속씨알 볼까요? 씨알 크죠? 중 이상짜리 대씨알입니다. 중 이상에서 대씨알이라고 보시면 돼요. 황석은 아무리 커도 이박 이게 제일 큰 거예요. 그런다고 보시면 됩니다. 참조기처럼 크지 않습니다. 자, 병어입니다. 40짜리고요. 12kg, 12.3kg, 11.9kg 크기 차이 있고요. 10kg, 10.3kg, 뭐 12kg, 9.8kg, 11.6kg, 11.7kg입니다. 회로 드십시오. 자, 밴댕이입니다. 회로 드시고 오늘 손도 좋습니다. 회나 뺐다고 스트레스를 하고 초무침으로 드십시오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자, 서대 16mm 3.2, 자, 15mm 3.0이고요. 그 다음에 참돔 11mm 4.6. 여기는 산도 좀 안 좋은 게 섞여 있습니다. 참 좀 차이가 있어요. 안강망들이 하시는 거예요. 뭐 산도 진짜 외관상 안 좋은 것들이 빼버렸어요, 이거는. 그리고 민어 양태 6.8. 그 다음에 농어 가자미 군편성 양태 5.1. 그 다음에 붕장어 눈벌떼 참돔 7.1. 다음은 아기입니다. 아기 2미 3미 있고요. 2미 8.5, 3미 8.9, 3미 6.5. 사진도, 영상 못 찍고 지금 포장을 지금 해버렸습니다. 서대 20미 4.7도 있고요.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.